공연인데 우리 이 B1은 그 실용음악 학원 선생님들로 구성된 2인조 밴드입니다. 아, 기타하고 카운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신 그런 분들이신데 굉장히 그 수준이 높고요. 오늘 밴드 B1 공연에 포항문화예술협회 우리 정연길 이사장님께서 또 많은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정연길 이사장님? 네. 어디? 아, 저쪽, 저 부분이십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자, 오늘 공연해 주시는 우리 B1 밴드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보컬 서우 씨는 음반 두 장을 내고요. 내가 아는 그대라고 하는 노래. 네. 그리고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고 또 우리 포항에서 다운타운에서 활동할 때 저의 또 직속 또 후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쁘고 노래 잘하는 우리 서우씨와 B1 밴드의 멋진 공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런 팝송, 올드 팝송을 준비했네요. Stand by your man, 그리고 Let me be there. 뭐 이런 노래 다들 아시죠?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불렀던 곡.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세 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흥행이 되는 곳 두 군데네요.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 이번이 흥행의 원인을 아시죠? 바로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된 그런 올림픽이 돼서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 때는 우리 친구들, 우리 컬링 선수들, 우리 저 의성, 우리 마늘 소녀들 때문에 아주 또 흥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바로 우리 알찬교육, 우리 이찬교 출판 기념회가 오늘 흥행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 어떤 곳이죠? 네. 네, 스탠바이어맨. 스탠바이어맨입니다. 네. 절대로 성추행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잠이 안 와 불안했어요. 자, 계속해서 랩미비 대회. 오케이. 네, 한번 가봅시다. 큰 박수로 함께 할게요.
시간만 많으면 또 계속 청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네, 우리 저 서우와 우리 비원의 공연 있으면 여러분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 우리 참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이찬교 님이 이제 소장님이시죠? 네. 걸어온 우리 참교육의 길과 그의 교육 철학을 바로 이 책에 다 담았죠?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값진 그런 책인데 이게 제목이 보니까 삼행시로 만들어 놓으셨네,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운을 띄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는 걸로 2번이 찬스다 교육을 받고 이건데요? 자, 이! 찬! 찬스다! 교육! 교육을 바꾸자!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교육은 이게 100년지 대계라고요.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건데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우리나라는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저도 지금 큰 놈이 이제 대학 2학년 다니다가 또 재수하고 있고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죠. 그리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 보면 정말 너무 잘못되어 있고